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FOMC 정례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두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세 차례 전망에서 하향 조정한 셈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등으로 급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26% 하락한 23,377.93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4% 내린 2,511.96에, 나스닥 지수는 1.95% 하락한 6,651.58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년 2월 8일까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자들은 21일까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와 정제유 재고가 감소한 데다 전일 폭락에 따른 단발 매수도 진행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1% 상승한 $47.2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재고 지표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등을 주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막판에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70선까지 올랐고 코스닥도 670선까지 단숨에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와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금리 인상과 함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또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가 이제 40달러 선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유가는 더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건설 기계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2019년에 주목해보아야 할 종목으로도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인데요.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3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했었는데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종목들 좀 움직임들 살펴보면은 빵주 일제 급락세 보였는데요.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정보 유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마이크론도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새벽 실은 뭐 상당히 좋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네.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뉴욕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상대 지수가 하락을 넘어서 급락이라는 단어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급락이라는 단어 쓰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이제 금리 인상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시그널을 12월 초까지도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덜 비둘기, 즉 독수리 색깔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 팩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을 상당히 코드가 맞아서 연준 의장을 지켜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색깔이 다르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약간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미국 증시와 최근 들어서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얼마나 커졌는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곧 보시는 것이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미국의 다우지수의 모습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2018년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주식하셨던 분들은 이익보다는 손실의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26,0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3,000선이기 때문에 지난 10월달 이후에 단기간의 급락을 넘어서 올 한 해 동안 특히 미국의 개인들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익보다는 손실의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증시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보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죠? 즉, 반도체 지수의 총합계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4.24% 급락을 좀 보이고 있고 또한 그 중심에 있었던 마이콘 테크놀로지가 장중한 때는 32.27달러로 마감, 32.27달러 되는데 장 마감하고는 약 8%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이끌었던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비롯해서 애플의 주가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애플의 주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약 3% 급락을 통해서 10월 달에는 23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59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주가 급락도 있지만 미국의 애플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즉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당히 좀 하락이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반도체 주가의 어떤 지수 하락 그 가운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뭐죠? 결국 그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실적은 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2019년도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이것을 일단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업종 관련돼서 눈에 띄는 것들은 몇몇 섹터가 있는데요. 자 유럽 증시를 잠깐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이탈리아와 어떤 EU 집행부 간에 GDP 관련된 상당히 좀 집행 그 금액 관련된 상당히 좀 나눠 있었는데 결국 이탈리아와 유로존의 어떤 집행위원회가 코드가 잘 맞춰졌는데 그 결과로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독일과 프랑스 각 지수가 전체적으로 0.2%, 0.4%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으실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유로존 증시 관련돼서 이 정도면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몇몇 섹터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좀 들어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바라보실 때 결국 어떤 상승 하락 섹터 가운데서 인텔과 강조됐던 것처럼 애플의 주가 즉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지금부터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제에 대한 트렌드가 금리는 올렸지만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운데 페이스북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페이스북이 올해 실은 시끄러운 일을 많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그러니까 2018년도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페이스북의 데이터가 선거에 이용됐다 이런 이슈 이후에 4월 달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크버그가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이번 선거 관련돼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4월 중순에는 청문회 때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때 지난 7월 달에 상승했던 이유는 그럼 이제 페이스북이 앞으로는 개인정보 관련돼서 상당히 꼼꼼하게 볼 것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예상보다 어제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를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어디가 이용하죠?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나 MS 이런 소위 페이스북과 서로 이렇게 코옥, 즉 파트너십이 있던 기업들이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즉 개인정보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사고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이런 어떤 AI 형식의 데이터를 좀 물고 왔다.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북의 어떤 신뢰성이 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페이스북의 하락보다도 이제는 빵 종목들이 하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그나마 미국을 이끌어갔던 반도체 업종의 주가의 급락 그리고 빵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운데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주가의 어떤 하락세 커지고 있다는 걸 보면 오늘의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보다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등 즉 2019년도에 경기 전망이 지금보다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우려가 오늘의 미국 증시를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상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매파적인 경향이 강하지만은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또 금리 인상 횟수를 낮춘다는 것은 이 비둘기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근데 보통상 우리가 금리하면 뭐 비둘기나 뭐 저기 독수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금리를 올리지 말라 그런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올렸다 그런 부분들이 좀 충격인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3692 즉 1년에 4번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직접 프레스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번에 금리 올렸다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키워드이기 때문에 369 이번에 12월까지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화면에는 덤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또 압박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담이 좀 화면 속에서 좀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18일 그러니까 FOMC 회의 전에 어떤 코멘트가 트윗했는지 그걸 보시면서 제롬 파월 의장의 고민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트위터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이 나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뭘 희망하죠? 그때 페드 즉 연준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 즉 지금까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기준금리 올렸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실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또 다른 실수를 또 한 번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오늘자 즉 2월 1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본적으로 색깔 나오고 있는 페이퍼가 있는데 그 페이퍼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스톱 위드 그 더 50BS. 50BS는 뭐냐면 이때는 12월 달 FOMC 회의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0.5%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0BP가 아니라 결국 75B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올리지 말라 이런 시그널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올렸다는 것은 결국 의미 없는 행동을 했다. 즉 의미 없는 멤버들이다 이런 평가 상당히 혹평하고 있기 때문에 군락이라는 표현 즉 더 올리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군락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예상보다 이 의미가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미국 시간 동부 시간으로 새벽 동부 시간 오후 2시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새벽 2시 때는 3시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그 앞서 보셨던 제롬 파월 의장의 그 프레스 릴리즈 이런 단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가 이런 단어가 이 저지라는 단어를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요. 즉 커뮤니티 즉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올렸던 그 멤버들 가운데 이런 평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뭐 여러 가지로 통상 그 상당히 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좋아지고 있죠? 끊임없이 좋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또한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2%대 기본적인 목표가가 2%인데 2% 전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렸습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2월달 FOMC가 결국 4번의 기준금리 올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것은 점도표라기보다도요.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올리게 되면 몇 가지 그 백데이터, 즉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을 미국 FOMC 때 기본 어떤 액세서리 데이터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 2018년도에는 3.1이었습니다만 3.0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내년에는 2.5에서 2.3으로 GDP가 소폭 하향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물론 2년 후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2%대에서 1%, 즉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에서 6%, 5% 하락하는 것처럼 일단 미국 경기도 2%에서 1.8, 즉 1%까지 2020년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데이터는 안 좋지만 이번에 미국의 어떤 기준금을 올렸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네 번째 금리 올렸기 때문에 일단 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도 이제 0.75%포인트가 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본다면 한국의 그 기본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가 과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일단 핑계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그동안 지난 11월 달 FOMC 때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적정 금리보다 소폭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처럼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어떤 못 미쳤다 그런 판단 속에서 뉴욕 증시가 좀 하락했다고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준금리 올림에 있어서 경기는 좋아졌다는 판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당히 그 정치적인 압박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기준금리 올렸지만 중요한 것은 2019년도 즉 내년에는 세 번에서 두 번, 즉 한 번 정도 호흡을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12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했다는 것을 보면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데이터에 맞춘 상당히 뚝심 있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의미 없는 통계 숫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껴라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페드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두 갈등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뉴스플로우 좀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두 달 만에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제 40달러 선에 진입을 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달 생산을 늘리면서 유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뭐 좀 하락이 많이 커지고 있죠. 네. 자, 유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과거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이런 어떻게 그 굵직굵직한 그 뭐 어떻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그 기본적으로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유가가 하락했다. 결국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단순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도 유가가 어제도 상당히 급락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당히 급락폭이 좀 커졌고 즉 45달러, 물론 장 마감하고 보니 45.98달러가 됐는데 오늘은 약 그 2.08% 정도 상승한 47.20달러로 마감됐기 때문에 어제 급락과 오늘의 상승은 결국 어제 주가가 어제 배럴당 그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가 이 정도 수준으로서 일단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월 달부터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 드려보면 지난 10월 달입니다. 10월 3일 날 76.90달러 배럴당 76.90달러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45.79달러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약 40% 정도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세계 원자재가 이렇게 단기간에 즉 그러니까 두 달 반만 이렇게 급락했다는 걸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고요. 결국 이것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쇼크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CNN을 비롯해서 외국계 페이퍼들은 지금이 실은 우리가 불시장, 베어시장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베어시장 그러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더 하락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 하락을 넘어서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침체시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CNN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참여자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원유의 급락은 결국 글로벌 경기 하락과 맞물리고 있다. 이런 쪽에 일단 힘을 실어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드려보면 유가락이 기본적으로 항공업체의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이건 단기적이죠. 결국 긴 롱텀으로 경기가 그만큼 불황이 된다면 그만큼 뭐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려보면 유가 하락은 결국 항공업체에는 하락보다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단순한 말씀 드려보는데 이거의 주가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대한항공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어떻게 말씀드려봐야 될까요? 자,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유가가 급등했을 때
부터 급락했는데 오히려 저 유가가 급락했을 때 맞물려가지고 정확하게 10월 달부터 대한항공 주가는 상승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들어보겠고요. 또한 우리가 아시아항공에 대한 패턴을 좀 보시면 비슷한 패턴입니다. 10월 달부터 주가 급락 이후에 상승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LCC 이제는 뭐 저비용 항공사라는 표현보다는 LCC라는 표현이 좀 세련되게 보이겠는데 기본적으로 제조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부터 좀 상승했습니다만 12월 달부터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유가가 급락했을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은 그나마 뒷심이 있지만 제조원 비롯해서 그 외 소위 LCC 항공업체들은 결국 유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 그렇다면 결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을 많은 탑승객이 타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갑돌 속에서 유가 상승이 유가의 하락은 결국 항공업체의 어떤 상승이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지만 이것은 결국 단기간이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정리해 보면 유가의 하락이 항공업체 단기간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이것이 각 분기별로 넘어갈 때는 결국 항공업체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그 가운데서 국내 증시에도 전체적인 침체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유가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페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셔서 저도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네. 사실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어떡하나요. 뿐만 아니라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의 증시 키워드로서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자.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예, 그만큼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자 하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는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손자병법에 있는 아주 명언이죠. 싸움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100번을 쏴서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주식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0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이 참 어렵구나, 또 상승장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식 편입식이 너무 높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손해봤기 때문에 못 파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 거는 괜찮겠지. 그렇죠? 내 종목은 괜찮겠지. 이 종목은 피해가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걸 버릴 줄 알 때 진정한 수익의 달콤함을 주식 투자가 이런 것이다 하는 주식 투자에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분위기 좋지 않지만 그래도 호재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기계 쪽인데요. 정부 사업 수주가 늘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 기계 업종들 앞으로의 기대도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건설 기계 업종들 좋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모두 언급해드렸다시피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시장이 좀 상승장에서 이런 재료가 나왔으면 날아갈 텐데. 날개를 달 텐데 지금은 굉장히 심리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요. 연말이 되고 이제 연말이 되고 월말이 되고 겹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금을 필요해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요. 그렇죠. 올라간 종목을 매도하게 마련이죠. 손실날 종목보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종목군들도 탄력돼 제동이 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나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약세장 속에서도 그나마 호재성 재료, 겹호재로 각광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 건설과 기계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 금주 들어서 가장 큰 이슈라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2기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출범시키면서 전폭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SOC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삼성동 사거리 100층 이상의 현대 글로벌 타워를 신축을 허가한다고 하죠. 100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역, 고속철도, GTX라든지 항만, 도로 같은 항만, 도로, 철도 같은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 특히 내년도에서 상반기에 60% 이상의 투자를 이루겠다 하는 발표를 함에 따라 건설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또 적극적인 주택 활성화대 신도시 개발 대책을 마련했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설 경기에는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일부 건설주들은 이장에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림 산업의 경우는요,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달 10월 말에 72,600원 저점을 찍은 것을 감안해 본다면 어제 종가상으로 10만 원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중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종목마저 나타나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GS건설, 현대건설 같은 이런 건설주들로도 폭넓게 매수세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너무 침체면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걸림돌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재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상승시 추격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먼저 보는 지혜가 하락장에서는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현재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올 증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주주 친화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이 일부 PF 사모펀드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요구하는 스튜어트십 코드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국내 기업들도 배당을 더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연말 12월 달 되면 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예년과 다르게 올해 12월 달 되면 이 배당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2월은 오히려 12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에 따른 조정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국내 증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안전투자로, 안전한 종목으로 비교적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타랠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 기득금이 퇴주당 상태에서 더욱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여전히 해결을 실마리를 아직 못 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로존의 정치적인 불협화음. 물론 이탈리아는 유로존과 결국 예산안을 타협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는 그렇죠? 금리 인상에 따라서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지만 여전히 브렉시트 등 유로존의 정치적 불안감은 여전히 상승한 이런 상존에 있는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를 할 수 있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코스피 200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니까 올해 배당 금액이 무려 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무려 2.2%.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배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주들의 한번 모습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고배당을 실시한 종목 중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보면요. 효성을 필두로 해서 슈캠스라든지 기업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 SK텔레콤,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시 아니냐 하는 그런 전략들, 컨센서스,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좀 두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ETF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죠. 이 ETF는 이 고배당주를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종목처럼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ETF인데요. 이 고배당주 ETF도 한번 투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 상장 지수 펀드는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큰 이점이 몇 개 있죠. 가장 큰 이점은 증권 거래세. 주식 매매를 하면서 내는 0.3%의 증권 거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 펀드라든지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가 뭐 1%에서 2% 정도 되는데 이 ETF는 운용 보수가 0.3%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단 하나 여기서도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형 펀드는요. 의무적으로 주식 편입 비율이 있습니다.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펀드 규정상 처음부터 출시할 때부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펀드들은 주식을 편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이달에도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스켓에 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좋아서 담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담다 보니까 담는데 지금은 경기가 위축되니까 경기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담는 겁니다. 그들 종목이 아니면 그들 회사, 그들 업종이 좋아서 담는다는 것보다도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단순히 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구나 이런 이유만으로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ETF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의 ETF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될까요? ETF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배당도 좋고요. 그리고 ETF는 참 매력이 있어요.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상품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품들이. 어떻게 다양하냐.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을 저점에서 고점에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내 기관들은 공매도라든지 대차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상장지수 펀드 ETF의 경우에도 지수가 하락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인버스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ELW 같은 파생연계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단순히 저점에서 고점에 파는 이런 단순 논리의 투자 전략보다는 이제는 현 시대에 맞게끔, 현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고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카카오 증권사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그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ETF 상품들도 이런 약세장이라든지 조정장에서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점 충분히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주식 투자요. 사업자라신 분이 굉장히 잘합니다. 주식을 알기보다는. 왜? 흐름을 아니까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손절매할 경우도 있죠. 상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야, 이게 좀 경기가 퇴보돼, 낙후돼. 그러면 접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업종도 바꿔야 되고 테마도 바꿔야 되고 종목도 바꿔야 되고요. 그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자, 벌써 오늘이 한 주간을 또 주중반 이후로 가는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자가 내일자가 이틀이 지나면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2018년도도 거의 마무리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장을 포함해서 이제 실거래일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들어가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올해가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포인트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자, 오늘 새벽 그다음 뉴욕 증시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예고된 대로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예고됐던 겁니다.
그리고 점토표에서 내년도에 지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점토표가 3개가 찍혔어요.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2019년도에는. 근데 2번으로 줄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비둘기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소 모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제 대통령. 지난 18년 동안, 미국 경제계를 이끌었던 옐런 그리스펀 의장이 한마디 했죠. 미국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 주가가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무시할 텐데요. 그린스펀 전 의장의 발언은 미국 시장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들께서 꼭 체크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6원 10전 하락을 했죠. 그래서 1123원 5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환율 시장입니다. 만약에 환율 시장이 급변동한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한 단계 더 탑다운돼 한 단계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서 원달러 환율 동향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지표가 하나 또 나옵니다. 뭐야?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PCE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과연 개인 소비가 여기서 위축됐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도 한 단계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이탈리아와 유로는 예산안에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중앙 연방 정부의 그 업무 정지, 셧다운을 유예하겠다 하는 보도도 이런 것들은 긍정적입니다만 그러나 미국 시장도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뭐 제 방송을 계속해서 저와 같이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미 직감하실 겁니다. 네, 저는 좀 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변동성 구간입니다. 근데 워낙 이 변동성도 빠르게 돌아요. 순환매가. 이건가 싶으면 그래서 관심을 가지려면 또 빠져버립니다. 내가 사지 않으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빠지는 장이 지금의 장입니다. 자, 지금의 장은 테마주가 움직이죠. 정치인 테마주, 그리고 수소차 테마주, 그리고 짐 로저스가 투자함으로써 대북 경협 관련 이런 테마주.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로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추격 매수하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박 3일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수급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단기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한 템포 쉬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 전략이 유지되고 있고 현금 비중도 50% 이상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장의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될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는 것은 상승 시점이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을 찾아가겠다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 총알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지금 조금 더 여유롭게 유동성이 풍부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굳이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한다면 철저하게 하락 시에서 짧게 끊어친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과 이슈 함께 다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2019년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입시 코디만 있는 게 아니라요, 최고의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코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이 수익이 큰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이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골뱅이 출발증시 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오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대기질이 좋지 않아 답답합니다. 오늘도 국내외에서 유입되고 정체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강원 영동은 한때 나쁨, 제주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오늘까지 제주도는 최고 30mm, 남해안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비는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아침 기온 1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동해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돼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의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기온이 13도에서 1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해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까지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